시아홍 선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있었어요. 예, 복귀 때 시아홍 선수 얘기했는데, 여길 이은 다음에 여기 끼우는 거. 이게 그냥 두는 거는 요렇게 돼서 요 모양이 됐을 때 요쪽에 집이 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를 먼저 끼우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걸 놓고 이 끼우는 수가 막으면 여길 뒀을 때 얘기가 확 다르죠. 예. 여기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됩니다. 이 끼운 수가 정말 좋은 수였고요. 그러면 백은 정수는 이거밖에 없고 단수치고 여기서도 먹여쳐 놓고 있는 게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흑이 나가야 되고요. 단수를 치고 이거 못 막아요. 끊어서 때리면 단수 쳐서 이건 난리 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찝으면 이건 죽어요. 이거 한점 잡아도 옥집이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흑은 백은 여기서 이쪽을 붙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자충이라 흑이 이런 수가 안 돼요. 끊어서 예, 여기가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살긴 사는데 백이 이거를 단수 쳐서 이쪽에서 이득을 보면 흑이 꽤 손해를 백이 꽤 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바둑이 극미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역전까지는 아닌데 한집 반, 거의 반 집까지도 시아홍 선수가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그 이거는 신진서도 시아홍 선수도 못본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실전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장면에서 만약에 시아홍 선수가 끼우는 수를 봤다면 이 바둑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 진짜 좋은 수입니다. 끼운 수는. 바둑은 지금 백을 잡은 딩하고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요렇게 그냥 차분하게 끝내기를 해갔으면 지금은 덤을 내기가 김승진 선수가 좀 어려워요. 덤에 걸리는 바둑입니다. 자, 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냥 서로 간에 중앙은 별로 집이 안 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어깨를 짚은 거예요. 이 수가 이제 만약에 졌으면 패착이 되는 뻔한 수입니다. 이게 받아주면 뭔가 늘어서 흙을 좀 공격을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김승진 선수가 반발한 게 좋았어요. 여기서라도 입구자를 가던가 늘던가 좀 바르게 뒀어야 되는데 딩하오도 에라 모르겠다고 내친 걸음이에요. 이걸 뒀는데 막상 젖히고 호구치니까 패를 못하죠. 일단 이 바둑은 패감이 흙이 너무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느니까 이게 지금 백이 말이 안 되는 거를 한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밀거나 해서 잡을 순 있는데 여기를 뭐 밀거나 해서 잡을 수, 여기가 지금 이쪽 33을 뛰어들면 집이 완전 다 깨집니다. 이렇게, 이쪽에. 여기 잡은 것보다 여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다시 막았는데, 이 장면에서 이 넘어가져 가는 수가 또 좋은 수고요. 지금은 여기를 두면은 여기 또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랑 딱한칸 뛰면 수가 나죠. 예, 이건 뭐 백이 못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딱 젖혔는데, 자, 이 순간, 그래프가 완전히 뒤집혔고요. 김승진 선수가 여기서 이 자리를 밀었으면은 이 바둑은 역전됐어요. 여기를 밀었으면. 백은 지금 이쪽으로 받으면 이걸 붙이고 이게 다 선수라 다 연결되고요. 못 잡죠. 이거 흙이 백이 거꾸로 여기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젖혀서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고 못 막습니다. 이게 또 여기가 선수예요.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라. 여기 두면 먹여치고 패하면 되죠. 패까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고 백이 지금 뒤로 받으면 그때 여기 이어서 두면 이건 흑이 이깁니다. 예, 여기까지 교환해 놓고 역전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김승진 선수가 수순을 하나 중앙을 하나 해놨어야 되는데 먼저 젖힌 거예요. 먼저. 그런데 여기서 딩하오가 날카롭게 손을 뺍니다. 자, 이 순간 다시 바둑은 그래프가 요동을 칩니다. 이때라도 흑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뭐 붙이든가 예, 이렇게 뭐 끊던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여전히 바둑은 굉장히 미세했어요. 굉장히 미세했는데 김승진 선수가 여기서 이 3-3 들어간 수가 일단 실수입니다. 백이 막상 붙여서 끊어버리니까 여기가 자체로는 원래 맛이 굉장히 나쁘죠. 이어서. 근데 문제가 중앙이 해결이 안 돼요. 나갔을 때 이게 중앙이 막 솔솔 나가버리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때문에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하나 붙여놓고 중앙을 지켰는데 이렇게 손해보게 돼서는 다시 바둑은 딩아웃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돼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김승진 선수가 덤을 낼수 없는 바둑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여기서 여기를 밀었으면 이바두근 역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딩하우 선수가 이두점 잡다가 중앙이 나중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면 중앙에 집이 엄청 많이 납니다. 흙집이 거의 10집 가까이 나요. 아까 맨 처음에 모양에서 딩하우 선수가 이런 어깨 짚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뒀으면 중앙에 집이 그렇게 날 수가 없죠. 그리고 100집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딩하우 선수가 이두점 잡은 게 얼마나 작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거의 이 장면에서 뒤집히는 장면이었는데 여기를 밀었으면은 진짜 김승진 선수가 또한 번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수순이 너무 하나가 아쉬웠어요. 이거 교환해놓고 젖히든가 아니면 그냥 있던가 했어도 이거는 역전이 됐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여기가 선수라고 보고 둔 건데 날짜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김승진 선수가 약간 흔들리면서 결국은 실전에 조금 실수를 해서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이렇게 돼서는 결국은 아쉽게도 딩하우 선수의 승리로 이바둥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과. 아,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근데 오늘 조금 아쉽죠? 예, 아쉽습니다. 일단 신진서 선수는 대만의 시황 선수에게 이겨서 18강에 올라갔지만 신민준, 강동윤, 김승진 선수가 모두 패하면서 너무나도 아쉽게 오늘은 4명의 선수 중에 한 명만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신민준, 강동윤, 김승진. 특히 저는 상대 전적에서 많이 앞서 있던 강동윤 선수의 패배가 좀 많이 아쉽고요. 예, 김승진 선수도 마지막에 역전시켰었는데 그 부분이 또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결과는 결국은 신진서만 8강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8강전 남은 대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 오늘은 이제 이렇게 네 판이 끝났고 내일 김명훈, 김누리, 박정환, 한웅규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각각 중국의 황인숭, 렌샤오, 탄샤오, 셰어하오 모두 4판 모두 한중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김명훈, 황인숭은 조금 한국이 낫고요. 김명훈하고 박정환은 승리를 좀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고 김누리와 한웅규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조금 밀리죠. 예, 좀 밀리는 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명훈과 박정환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김누리와 한웅규까지 같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바둑이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자, 현재 지금 한국은 1명, 중국은 3명이 지금 8강에 진출했고요. 내일 이제 한중전 4판이 있는데 최대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서 8강 숫자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